예, 오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외교 기조는 급속도로 친서방화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국제군훈련인 림팩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을 참가시킨다거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나토가 협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열리는 나토 회의는 앞으로 신냉전을 구분짓는 회의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더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열리는 나토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주 국가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을 것이 분명하죠. 아마도 여기서 나토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겁니다. 그에 부합하는 나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구축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분명 한국에게도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2022년 전략 개념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의 전통적인 임무인 집단 방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정비와 확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토의 여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죠. 전자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한 나토의 대응에서 나왔다면 후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관여코지하는 나토의 공식적 입장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나 후자와 관련하여 제31차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역사상 처음으로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다면적 위협과 체제 경쟁에 직면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나토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중국에 관여할 필요성을 시사했죠. 그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여계활동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에 나토의 여계활동 문제는 나토의 방위 영역을 벗어나서 전개되는 군사적 활동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나토가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토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여계 활동 문제에 대처했는데요. 이 동반자 관계에 바로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은 2006년 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개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토와의 활동 확장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대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호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들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본격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돌입하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전부 다 나토로 엮어서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항하겠다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한국이 초대받은 이유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토는 한국을 미국의 주 동맹국이자 권위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인정해버린 것이었죠. 향후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의 동참을 기대한다는 신호를 한국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활동을 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인권, 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물질적 기여활동을 기대한 것이죠. 여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후에 나토와 각종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건데요. 실제로 2022년 4월 한국은 비회원국으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나토와 비대칭, 초국가적 안보 위협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어떤 협력을 할 건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국제정세와 나토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자체만으로 전략적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은 일단 냉전부터 계속해서 북한과 분단을 하고 있었고 서방세계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이 나토회의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권위주의 세력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영 논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제한하여 향후 한중, 남북, 한러 관계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 뒤엎을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는 나토와의 협력 의제와 분야 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뒤바꾸어버리면 권위주의 세력에게도 버림을 받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까지 버림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되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목적과 협력 의제 및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립해두어야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반영한 협력 의제와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핵 위협 대비 차원에서 핵의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좋죠. 또 비전통적, 초국가적 안보 위협 측면에서 지역 차원의 재난구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적활동 감시와 예방, 코로나19 등 다양한 팬데믹 예방 차원, 동근방 동맹 등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쿼드 가입에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더욱 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서구권의 고가치 상품 판매를 늘려줄 경제 협력도 커지게 되므로 한국에서 수출 물량의 증대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나토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권위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냉전 때 우리나라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신냉전 때도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더 신냉전을 이겨야 합니다. 만약 지게 된다면 우리는 중세의 천년의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